오늘 제가 하는 말은 양자의 과연 과연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를 만나면은 공부해라 하고 좀 권유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의 과학은 굉장히 넓은 범위가 넓은데 제 입장에서는 IT, BT, NT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진행시켜 봤습니다. 그러면 양자의 과학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간단히 얘기해서 원자나 분자의 자연현상을 종량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초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은 IT와 BT와 NT를 서포트하고 그리고 양자역학을 모르면 이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게 좀 불가능하다 하는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양자역학은 각양각색의 그 분야들이 자연스럽게 컨버지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양자역학은 보험 구라파에서 조성되었고 그리고 창의적인 활용은 미국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플랑크, 이분은 독일 사람이고 슈레딩거,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파울리, 스위스 사람이고 하이젠버그, 독일 사람이고 모아, 덴마크 사람이고 드브로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다 구라파에서 양자역학 독립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이고 반면 쇼클리, 타운스 다 미국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분은 반도체 소자, 트랜지스터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이고 이분은 레이저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고전 이론 중에서는 역학과 통계역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특히 에퀼리브리움 and non-equilibrium에서의 분포함수, displacement function에 대해서 한번 논해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말하는 전자기압 이론입니다. 이것을 Maxwell's equation과 연계시켜서 한번 종합적으로 논해봤습니다. Maxwell's equation은 뭐냐 하면은 Faraday's law, Ampere's law, Coulomb's law 그리고 모노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험적인 팩트를 이퀘션을 써가지고 집계성한 참 세계적인 천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스스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도입해가지고 웨이브 이퀘션을 도출했고 그러면서 웨이브 패킷, 디스퍼션 릴레이션 이런 것들을 다 과학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첫째는 퀀텀 오브 에너지. 에너지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스크리타이제이션 또 디지털리제이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트가 입체성을 지니고 파동성을 지닌다는 듀얼리티다. 세 번째는 입자가 입체성을 지님과 동시에 파동성도 같이 지닌다 하는 듀얼리티 오브 매터다. 그리고 들어는 모든 피지컬 퀀티티가 퀀타이즈 된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퀀텀 위기에서는 이 한 페이지로 요약된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은 웨이브 펑션이라는 게 존재한다. 웨이브 펑션은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서로 양분된다. 그런데 이 웨이브 펑션은 인포메이션 캐리어다. 어떤 다이나믹 시스템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모든 정보는 이 안에 존재한다. 그런데 이 녀석은 슈뱅거스 이퀘션에 의해서 시간와이즈 진화해 나간다. 그래서 이 이퀘션은 소위 말하는 뉴턴스 이퀘션하고 맥을 똑같이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식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광범위한 자연현상을 정량적으로 기술해 준다 하는 건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개의 이퀘이션은 fundamental postulate입니다. 아무도 이걸 증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과학은 이렇게 postulate로 시작한다 하는 걸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학과에서는 학과목에서는 뭘 주로 논했냐면은
원자를 한번 논했습니다. 간단하게. 제일 간단한 수소 원자를 시작해가지고 에너지와 스페셜 퀀타이제이션을 논했고 가장 중요한 스펙트로스코피를 논해봤습니다. 여기서 레이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애토믹 오비톨, 일렉트론이 지는 스핀, 또 애텀과 필드가, EM 필드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그리고 다 전자 애텀을 소위 말하는 엑스클루전 프린시플과 연계해서 논했다고. 반면 분자는 케미컬 본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뭘 그 다이애토믹 몰레큘 위주로 논했고 몰레큘러 오비톨 그리고 몰레큘러 스펙트라 뉴클리어 스핀 특히 프로톤 스핀 NMR 잘 아시겠죠? 병원에 가도 NMR을 하죠. 그리고 몰레큘러 이미징 이런 걸 한번 저희들이 한번 간단히 개념적으로 논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컨덕터와 레이저 디바이스를 논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이 합쳐져가지고 인터넷을 창출시켰다. 그런데 컴퓨터 기술은 한말로 말해서 트랜지스터에서 그 근원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쇼클리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쇼클리와 타운스는 기초 물리학을 공부한 물리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그 상아탑에서 추상적인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인 임팩트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제가 한번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반도체 소자에서는 주로 PN 정신 다이어트 그걸 조금 더 활용해보면 포토 다이어트, 솔라셀, 한국사라진 LED 그리고 레이저 다이어트 이런 것들 한번 저희들이 한번 개념적으로 짚고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그 개념은 무엇이냐? 에너지 밴드, 밴드 밴딩, 퀀텀 스태티스틱스, NNP 타입 세미컨덕터, 그리고 끝으로 라이트 매터 인터랙션이다. 이걸 한번 저희들이 간단히 짚고 넘어왔습니다. 또한 트랜지스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잘 알려진 MOSFET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걸 좀 확장해가지고 요즘 많이 말하는 나노와이어 필드 벡터 트랜지스터, 볼리스틱 앤 터널링 FET, 바이오 센서, 그리고 요즘 삼성을 그렇게 살찌우는 ESP 롬, so USB, 그리고 스핀 FET 이런 것들 한번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큐빗과 퀀텀 컴퓨팅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걸 서포트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에너지 밴드, 퀀텀 스태티스틱스, density of states, 1 and 2, 3D dimension. 그리고 light matter interaction, 그리고 transport coefficient, mobility diffusion coefficient, 그리고 tunneling, subbands 이런 것들. 그렇게 해봤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 그 정도지만 제가 많이 욕심을 부린다면 더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21세기는 그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바이올로지가 century of biology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molecular basis of life가 지금 완전히 확립돼 있고 그래서 molecular biology, molecular medicine이 하나의 그 한간에 회자되는 그 단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벌써 바이오 엔지니어링 이런 새로운 학과를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메디슨은 아까 양자역학 슈레딩거스 이퀘이션에서 나오는 슈레딩거가 벌써 한 70년 전에 앞을 내다보고 예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구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노믹스 하게 되면 그건 무엇이냐? 제네틱스, 케미스트리, 옵틱스, 바이오인포메틱스가 전부 다 컨버지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상품이 뭐냐? 바이오칩스다. 굉장히 간단하게 빨리 우리 그 몸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바이오퓨얼스, 3D 프린팅 of human tissue 정도. 만 없으면 끝까지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퀀텀 케미스트리를 해야 된다. 특히 마크로 몰레큘에 초점을 맞춘 퀀텀 케미스트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카볼 못한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건 뭔가 하면 오가닉 매트리얼을 퀀텀 케미스트리 입장에서 다뤄보겠다. 요즘 LG가 가장 잘하는 것이 OLED입니다.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그것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Molecular Light Interaction. 그리고 Molecular Device, 분자 소사다. 그리고 바이오 센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양자 그걸 계속 하려면 우선 퀀텀 케미스트리를 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만일에 어떤 학생이 양자 그걸 착한다면 그 구체적인 지향점은 본인이 스스로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졸업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과목을 택한다면 런어트론을 해야 되겠다. 이걸 지박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로부터 스스로 타 분야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런어트론이라는 것은 그 경영학의 구루인 드러커가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런어트론. 그리고 역사적으로 과학이라는 것은 논문도 많이 쓰고 사이테이션 인덱스도 올리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improve life다. 그리고 경제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특히 국가 경제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목적을 택해도 좋지만 항상 이것과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